대답 얘밖에 안해 맨날. 네. 이씨. 좀 창의적인 대답을 좀 해봐. 영진. 응? 창의적인 대답 좀 해줘. 또야. 자, 실시간. 실시간 방송. 그리고. 그래. 어? 이거 안 돼. 이거 흔들리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영진아, 큰일 났다. 라이프 해야 되는데. 동전 있는 사람. 이제 동전 많아? 아, 됐다. 됐어. 동전 없어? 안 돼. 아, 정말. 어, 또저 강아지 와서 씻는 거 모르겠다. 커플로 진다, 커플로. 딱 됐어. 유연히 머리 나온다. 됐어, 은지야. 예. 자, 114페이지에 153번 어떤 문제인가? 월요일은 원래 바쁘죠? 화요일은 화상이 바쁘고, 그죠? 월요일은 수상이 바쁘고. 미안해, 재미없고. 자, 153번 보시고 보니까 로그 2에, 아, 로그 x 마이너스 2에 x, 아, 2x 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14가 2보다 작대. 이거 로그 부등식이다, 그냥. 네. 쌤이 로그 부등식만큼은 뭐부터 하라고 그랬게? 미 조건가? 진수 조건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네. 어, 밑조건, 첫 번째 밑조건. 요 밑이 0보다 크기는 큰데 뭐가 되면 안 돼? 어, 얼른 들어줘. 이게 1이 되면 안 되지, 그지? 네. 1이 아닌 양수. 맞아요. 네. 요 먼저 얘기하면 1은 2보다는 큰데 뭐는 아니다? 3은 아니다. 네. 요게 밑조건 힐거임? 그 다음에 무슨 조건? 진수 조건. 진수가 요 녀석. 자, 요 녀석이 뭐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그게? 근데, 이게 인수분해가 3네? 네. 2, 1, 7, 2. 네. 마마, 그지? 네. 마사. 마칠, 마실 때 등장. 그럼 이게 2x-7하고 x-2하고인데 크다 쪽이잖아요, 그죠?
네. 크면 작자 크크. 이가 더 작자 2분의 7보단. 네. 바로 x가 2보다 작던지 2분의 7보다 크던지 맞아요. 네. 야, 그럼 야, 이거 먼저 끝내자. 그럼 진수 조건, 아 이제 미초권이 2보다는 큰데 뭐가 되면 안 된다고? 3 아니야. 여기 미초권이거든. 미초권 보이죠? 네. 진수 조건은 2보다 뭐 하거나 크거나. 네? 2보다 x가 작거나. 작거나 이쪽은 겹치는 거 없지? 네. 겹치는 거 없고 2분의 7이 3.5거든. 3.5. 네. 여기 있겠네 그죠? 네. 2분의 7보다 크던지 여기 겹치네 그죠? 네. 맞죠? 결론적으로 겹치는 범위는 2분의 1, 2분의 7보다 크다. 맞죠? 네. 이게 답이지? 아니요. 이제 미조건 진수조 끝난 거야, 이제. 네. 이제 할 준비가 된 거야. 어, 본 문제는, 원래 문제는 저거잖아. 이게 원래 문제잖아. 이거 이제 해야 돼.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죠? 네. 밑이 단조 증가인지, 단조 감소인지, 즉, 1보다 큰지, 작은지 또 판단해야 되잖아. 야, x 2분의 7보다 크네. 3.5보다 크네. 3.5보다 커. 3.5보다 큰 걸 넣으면 당연히 이거는 1.5보다 커지잖아. 밑이 1보다 큽니다. 밑이 1보다 크니까 단조 증가 그래프란 말이야. 같이 넣는 그래프야, 그지? 네. 그럼 이거 이렇게 삭질하고 퍼내도 구도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아,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3.7보다 크기 때문에. 1.5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2x 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14가 로그를 삭제하면 지수께 바뀌죠. 네. 지수의 제곱 이렇게 해도 부동은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 됐어. 네. 거기서 풀면 되지 뭐. 이렇게 해서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맞자. 네. 2항 x 제곱 마이너스 7x가 플러스 10. 오! 이렇게 나오네? 자, 그러면? 그럼 이게 답 이거? 아까 이거랑 이제 또 해야지. 아, 네. 이거는 문제를 풀어서 나온 답이고, 맞죠? 네. 진수 조건에 의해서 나온 범위라 이제 또 겹치는 거 해야 되죠? 또 해보면 2하고 5 사이가 문제를 풀어서 나온 거고, 진수 조건은 2분의 7, 3.5. 그러니까 겹치는 건 어때? 겹치는 건 2분의 7하고 5 사이라 이제 이게 답이 되겠죠. 확실히 보시면 이제 좀 비슷하네요, 우리가. 그래서 밑쪽 건 진쪽 건 해라고 문제도 풀고 다 겹치는 거. 이리저리 다 겹치는 범위 찾아야 되는 거. 됐지요? 네. 오케이. 또. 맞아? 또 있는데. 어, 하나만 더 하자. 지호 대신 풀었지? 아, 다른 거 풀었지? 그, 160. 어? 160. 160. 1번? 네. 161번 한번 볼까요? 자, 161번. 오차. 여러분, 차. 어, 지호 좀 빨리 왔네? 오차. 자, 125번에 161번. 19등식 2에 로그 2분의 1의 x 마이너스 로그 2분의 1의 x 플러스 7. 요거랑 로그 2에 2분의 x의 제곱 빼기 로그 2의 x 제곱. 자, 요 녀석의 k가 알파랑 베타 사이에 그러면 나중에 알파벳을 구해야 풀어라 이 말이죠? 네. 야 이거 연립 부등식 아니야? 네. 부등식 두 개 자르는 거지? 네. 한 방에 풉니까? 따로따로 풉니까? 따로따로 풀어야 돼요 그죠? 네. 위에 거 하나 풀고 밑에 거 하나 풀고 다 따로 해야 돼요. 네. 근데 이게 부등식이니까 뭐부터? 지원? 뭘 지원이야? 아까 방금 했잖아. 부등식이니까 뭐부터 해야 돼? 미조건? 진수조건부터 해야 돼!
그럼 밑은 양수 맞습니까? 네. 1이 아닌 양수 괜찮자? 네. 괜찮자? 네. 1이 아닌 양수 다 합격, 밑은 합격. 이제 뭐만 하면 돼? 진수 조건. 근데 요 녀석의 진수 조건, 요게 양수 지롱하면 x 뭐보다 커져? 5보다 커져. 5보다 커져. 요 녀석이 양수 지롱하면 x 뭐보다 커져? 10분 맞추면, 야, 잠깐만, 이거 두 개 동심하면 누구네? 5죠, 아, 5죠. 어. 이게 겹치지. 네네. 마오, 마칠보다 크다, 오보다 크다, 이거 오, 이거 맞자. 네. 그거 거의? 아. 요거는 진수 조건이, 인마가 양수자. 네. 2분의 x가 양수면 되나? x가 양수자. 네. 양수. 이것도 양수자. 네.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이제 제곱 따라서 0은 아닌데. 네. 근데 당연히 5보다 크면 다 양수 되는 거 아니야? 네. 형 5밖에 없네요. 이거다, 그죠? 네. 연마가 진수 조건입니다. 네. 다 따져보면 양수, 5보다 크면 당연히 양수 되잖아요, 그치? 진수 범위는 5보다 크다. 자, 진수 조건 찾아놨어요. 네. 이제 신나게 풀면 된다, 그치? 네. 그럼 요거 1번, 2번 따로 푼다. 네. 따로 푸는 거예요. 자, 1번. 아, 이거 로그 2분의 1에 로그 똑같잖아, 그치? 네. 이렇게 떼내고 싶은데, 그죠? 2를 올렸는데. 그렇지. 이 상태는 안 되게 이걸 어떻게 해주자? 이렇게 올려주죠, 그죠? 원래 2승은 내려오듯이 다시 올리는 거야, 그죠? 네. 올려주고, 이제 마음대로 올려주고, 이거랑. 네, 떼낸다, 그죠? 네. 그럼 전반은 x-5에 제곱이고, 이쪽은 그대로 x7이고, 네. 조심해야 되는 건, 단조 감소기 때문에, 그죠? 바뀌어요. 아, 반대로 놓으니까 이거 뗄 때 푸드면 어떻게 해요? 반대로 바꿔야 됩니다. 네. 저게 1보다 작으면 바꿔야 돼요. 네. 1보다 크면 안 바꿔고. 그럼 풀면 그래 되니까 다시 정리하면 x 제곱 마이너스 11 x 18 네. 그래 되나? 네. 마구 마이로 돼요. 어. 2하고 9. 네. 자 그러면 2, 너랑 너 사이. 자 이게 1번의 범위입니다. 네. 자 2번은 아까 영진이가 얘기한 것 같은데, 무슨 형? 시환형이야. 요거, 앞으로 떨어뜨려야 되잖아. 네. 떨어뜨리고, 야, 나누기로 뭘로 바뀌어? 빼기로. 그냥. 네. 그럼 다시 한번 쓸게. 2번 식이 지금, 로그 2의 x, 빼기, 로그 2의 2는 1. 1에 제곱, 빼기 맞자. 2, 로그 2의 x, 더하기 2.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영진아, 뭐지 않을까? 어, 로그 2x. 로그 2x를 치하면 되겠죠? 네. 자, t라고 하자, t. t. 그럼 t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t, 플러스 1,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t, 플러스 2t, 플러스 2니까, t 제곱, 마이너스 몇 t, 4t, 플러스 3, 마산 마이디. 어허, 아까 왜 4이에? 2입니다. 2인데, 이 t가 누구였지? 로그 2x요. 로그 2의 x였어요, 그제? 네. 그럼 로그 2의 x였으니까 이것도 37하면 되죠. 2의 1승, 2의 3승, 맞죠? 네. 2의 1승은? 0. 2. 2의 1승은 1이죠. 아, 예. 2죠. 2죠. 네. 2죠. 네. 그게 양식부터, 그제? 아, 네. 2의 3승은? 8이요. 8이죠. 네. 구도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네. 그래서 37했으니까 지수표 바뀌고 진수가 툭 떨어져요, 그죠? 됐습니까? 네. 그럼 쟤도 만족하. 고. 네. 얘도 만족하는 범위였죠? 네. 아, 이거 안 그럴 거 아니겠다. 2에서 8 사이, 2에서 9 사이 어디 겹치노? 2에서 8 사이가 겹치죠. 이게 겹치죠? 네. 그건 5에서 8 사이. 아무래도 이게 겹치죠? 네. 그럼 야들이 겹치는 거 해봤자, 이건 대 끝이 아닌 것 같자. 5랑 겹치. 아까 무슨 조건? 진수 조건을 떠줘야 되자. 네. 5보다 크지로 하면은 5가 여기서 끼어들자, 그죠? 네. 그러면 뭐하고 5 사이 되겠나? 5랑 8 사이. 5랑 8 사이. 이거다, 그죠? 네. 그럼 요게 알파, 요게 베타, 두 개를 마시오. 곱하자. 정답은 마시. 이렇게 나오겠네. 됐습니까? 네. 그래서 부등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범위가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차근차근 해야 됩니다. 됐나? 네. 자, 문제편에 또 다음에 좀 하고 어떻게 할까요? 새로운 거 좀 합시다. 와. 자, 드디어 드디어 성과감소. 와, 멋있는 수학 드디어 할 차례 됐네, 그죠? 됐어. 뭔가 멋있어 보이는. 됐어. 야, 삼각함수는 삼각 B에서 나온 거거든. 삼각 B. 네. 삼각 B 종립됐다 이거. 네. 멋있어 너.
1대1. 아니 그것도 있는데 그 피타고라스 풀리고 뭐 영어로 말했다 이거 영어로. 탄젠트. 뭐 탄젠트. 오. 또. 사인 코사인. 사인 코사인 맞자. 네. 그런 거 있었죠. 네. 예. 그 부분 자신 있습니까? 네. 예. 설마 방 누르고 있는 거 아니지? 예. 바로 사인 30도. 삼각비 자신 있죠? 네. 진짜? 네. 시험 치면 100점 할 수 있어?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네. 중딩계의 삼각비부터 차근차근 복습이 올라가는 거야. 네. 뭐든지 수학은 기초가 중요하죠? 네. 기초입니다. 네. 나 중딩 때 놓쳤는데 하는 사람 지금부터 잘 들었네요. 그죠? 네. 자. 일단 삼각비는 무슨 삼각형에서 맨 처음 얘기하는 거게? 정삼각형.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정삼각형이었다고? 그거 아니야. 30, 60. 그러니까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에서 먼저 얘기하는 게 삼각비야. 직각삼각형. 됐습니까? 네. 근데 이제 삼각비 배우기 바로 앞에 뭘 배웠냐면 피타고라스 정리 배웠어. 그치? 피타고라스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제 알기로 야가 A고 네. B고 C면 야 피타고라스 불러봐 어떻게 되죠?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알죠? 네. 자 이게 이제 성립한다고 피타고라스야. 물론 이제 요 C는 직각에 대한 대변 제일 긴 변, B변이죠 그죠? 네. 이게 늘 성립하더라. 근데 아까 이제 정삼각형 했지만 정삼각형을 살펴보니까 맞자. 네. 정삼각형은 한각이 몇 도예요? 60도요. 60도더라. 맞자? 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 변의 길이가 만약에 2였다. 아, 이게 2짜리였다. 2짜리였다. 네. 그래서 궁금해서 야를 반똑 잘라보니까 맞자? 오, 반똑 자르니까 이게 무슨 삼각형이 나와?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이 두 개가 나오지. 네. 근데 합동이 되잖아. 그죠? 네. 그러면서 여기는 30도 되지. 네. 그죠? 네. 이 반짝이도 수직이 있는 거 되잖아. 네. 그럼 이 길이가 1 아이가, 그죠? 네. 그럼 피타고라스 때리면은 4에서 1을 빼면? 3이니까? 이게? 루트 3이야, 온다, 그죠? 네. 아, 그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지. 몇 도에서? 30, 60. 30, 60에서 맞자. 네. 인마가 1이면, 인마는? 2. 루트 3이고, 제일 긴 게? 2고. 2가 되더라. 그러면 2배에서 2면? 2루트 3이고? 4다. 4고 맞자. 루트 2면? 루트 2. 루트 6. 루트 6? 2루트 2고. 루트 3이면? 루트 3. 3. 3. 2루트 3이고. 3cm 되더라. 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봤어? 30도, 60도 특수비. 1대? 2. 루트 3대? 2. 2. 뭐 1대 2대 루트 3. 2대 1대 다 한번 제가 또 외우는데? 네. 제가 이걸 추천해요. 왜? 소? 중? 네. 네. 이 순서를 외우는 게 좋단 말이야. 1대, 루트 3대, 2. 2. 이게 뒷변에 해당되는 거죠? 네. 이러면 안 헷갈리고 좋아. 1대, 루트 3대, 2. 알았죠? 네. 그러면서 또 나오는 게, 이제 무슨 삼각형? 아, 이제 정사각형. 그치? 네. 정사각형이니까 길이가 똑같잖아요, 그치? 네. 그럼 이게 만약 1이라고 했어. 네. 1이야, 그치? 네. 그럼 직각이 맞자. 내가 반똑 잘랐어. 그럼 90도 맞자. 네. 45도 되잖아요, 그치? 네. 중딩 때 처음 재밌었는데 그죠? 네. 그러면서 피타고라스 때리니까 얼마 나와? 루트 2. 이게 루트 2가 나오더라 이 말이지. 네. 그래서 몇 대 몇 대면? 1대 1. 1대 1대 루트 2. 이렇게 되더라. 그지? 야가 2면 야도 2. 야는 2 루트 2. 이게 루트 5면 루트 5. 루트 5고 루트 10. 알지? 네. 그래서 특수비에 대해서 그죠? 1대 루트 3대 2. 이게 30, 60도 맞죠? 네. 그 다음에 45도 들어가는 거야. 네. 알지? 네. 이런 거야. 딱! 이거지? 네. 이게 삼각비를 하기 위한 준비였었어. 준비.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도 돼. 해도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야, 그러면 이게 아까 2면은 이게 4라며. 네. 자꾸 변하잖아. 3이면 6이고 맞자. 네. 아, 그럼 이거는 이제 변하긴 하는데, 솔직히, 이 둘의 비율은 1대2로 안 변하지, 그치? 비율은. 네. 비라고 하는 건 1대2, 1대2 비례식 해도 되긴 되지. 1대2 비례식 것도 맨날 풀어야 되잖아, 그치? 네. 그래서, 분수꼴로. 몇 분의 몇? 2분의 1. 이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이게 4고 2가 되어도
2분의 1은 안 변하더라 이 말이지, 그치? 네. 그러니까 변과 변의 관계를 얘기하면 항상 1장이 나오네. 네. 맞죠? 네. 그러면 어떤 각이 주어질 때의 변의 관계가 1점 하나 되는 거라니까. 이거를 이제 깔끔하게 정리한 게 바로 우리가 배웠던 뭐다? 삼각비가 되는 거지, 그치? 결국 그래서 각이 주어지면 맞죠? 네. 어떤 한 각, 이제 좀 있어 보이게. 세타라고 합니다, 세타. 네. 말한다고 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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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TH에 있어요 세타 그렇죠? 네 세타 그러면 요거를 A B C 환영했죠? 네 맨 처음에 사인 세타 해가지고 정리했었는데 그냥 A분의 B 어? 뭐 분의 뭐? A분의 B 어 A분의 B 하기로 했어요 그죠? 네 어 왜냐면 사인이 이게 S잖아 S 그제? 네 어 필기체 대문자 S가 이렇게 쓰거든 필기체 대문자 S가 네 필기체 대문자 S가 이거 반대로 쓰면 뭐게 이거? 무한 이건 엔드다 엔드 아 엔드 누구와 누구와 지금 으로 쓴다 이거 무한대 매전대 무한대 야씨 무한대 무한대 요게 대문자 S요? 네 소문자 S 이렇게 쓰고 소문자 S 오 이거 꼬리가 이거 없어진 거네. 맞죠? 네. 그러니까 S 이렇게 된다 이거. 네. 그 사인 아니죠? 네. 했어요. 네. 사인 세타 각에 대해서. 네. 그럼 특이한 건 이제 사인은 요 각에서 출발해요, 그죠? 네. 출발하면서 사인 맞죠? 네. 어? 영진아. 네. 사인 맞죠? 어? 네. 사인 사인 하잖아. 사인 아, 맞죠? 예. 됐죠? 네. 참, 이렇게 재밌는 게 그제? 네. 그 다음! 그 다음 뭐 있었어? 사인 세타. 그제? 네. 뭐였지? A분의 C. 이거 뭐야, 이거? C. C, 그제? 네. 이거는 필기체 대문자로 내놔, 이거야, 이거야. 네. 그니까, 코사인. 이렇게 맞죠? 네. 예. 맞죠? 기억나죠? 네. 근데 이제 요거는, 아까 사인은 이 각에서 출발해가지고 사인 거잖아. 네. 근데 코사인은? 중간에 출발 내려가요. 내려오면서 이 각을 이렇게 이렇게 감싸 안으면 감싸 안으면 알겠죠? 네. 어. 감싸 안으면 요즘 그 에스파 네 드림즈 컴쥬 카미나요 알죠? 네 그 노래 원곡 또 알던데 원곡 원래 그거잖아 저거 노래 원래 그 뭐라는 거 다시 부르는 거 그거 리메이크 어 리메이크거든 알아요? 몰랐어요 리믹스 아니야? 리메이크지 리믹스는 이렇게 섞은 게 있는 거야 리메이크 옛날에 이렇게 불렀던 곡을 다시 이제 이렇게 그 드림즈 컴쥬 맞지? 근데 그거 말고도 또 SES 노래 중에 유명한 게 감싸 안으며 이 노래가 있었어 아 그래요? 한번 볼게요 근데 다른 감싸 안으며 이게 코사야 옛날에 너희 한참 저희 형들은 감싸라며 거의 뭐 그랬냐 S.E.S. 와서 미안해요 옛날에 계속 코사인이에요? 네 코사인 코 영진아 코 코 코 응? 눈이 있고 코 코끼리 왜 미끄러운 거 넘어가요 네 사인 그랬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말해서 마지막으로 안녕히 계세요 야 나왔다 이제 탄젠트 네 B분의 B 이거 저 사인하고 탄젠트하고 사실 이게 사촌관인데 이 분간 아 진짜요? 나중에 보면 이 중에 사촌이야 네 맞습니다 뭐가 생겼어 근데 아까 사인도 세타에서 출발했잖아. 네, 네. 출발해서 쌓여갔잖아, 그죠? 네. 탄젠트 이 TZT. 네. T 원래 이렇게 쓴다, T 이렇게. 네. 필기체, 필기체 T. 네, 문자. 그러니까 네. T가 출발. T 이렇게, 네. T 이렇게. 저것도 썼네. C 분의 B 이렇게. 네. 맞아요. 네. 알겠죠, 알겠죠? 네. 탄 맞죠? 네. 탄 영진아. 예. 탄 영어로 타다. 예. Burn 맞죠? 예. 요. 타 심지 불 타다 난 나이 다이너마이트 네 맞아 방탄 다이너마이트 네 퐁 이렇게 오 자 이렇게 해서 사인
사인펜센트우리가 배웠었어요, 그죠? 네. 했나요? 네. 아이든주. 그럼 각에 대해서 저렇게 변분의 변, 맞죠? 네. 요런 게 일정하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내고 정리했어요, 그죠? 네. 그러면 저거 갖고 맨날 많이 물었던 문제가 옛날에 옛날에 아 저거 아 기억납니까 이거? 네. 중3시에 끝냈어 이거 해가지고 이거 중요정 직과 수선 맞죠? 어? 중요정 자 멋있게 알파 베타 이렇게 주렁 네 오케이 네 가지고 마카 A B C 와. D 이게 그 E 소 아니냐 소 F 자 이렇게 써요 네 아 잘했다 A 분의 B가 자 기다리. 자 그러면 한다 자 사인 알파 물었지롱 뭘까요? A분의 F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 맞네 요 각에 대해서 사인 이거 출발 네. 맞죠? 네 예 두 개나 같은 게 되죠 C분의 B도 R 그거죠 B분의 C지 C분의 B지 아. 그렇지 C분의 B도 되죠 C분의 B 왜? C분의 왜 돼? 왜 돼? B분의 E 왜 돼? 큰 거 그렇지 이게 직각선 이렇게 보면 크잖아 그죠? 네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 이렇게 알파 됐잖아 네 이게 C고 이게 B잖아 네 요게 B변이다 형진아 B변 아 네 맞죠? 잘하다 사인을 하니까 여기서 B변 타고 올라와서 사이업 하다가 뚝 떨어지는 거 이렇게 맞죠? 네. 선생님, 네. B분의 E도 되지 않아요? B분의 E. B분의 E. 알파가 아니죠? 네. 알파가 이것에 아, 잠깐 기다리세요. 이거 OX를. 일단 안 되죠? 아니요. 아니, 실수라고. 근데 이제 핵심이 뭐야? 알파랑 베타랑 다 몇 도야, 이게? 두 개 다 하면 90이잖아. 네. 그러니까 요거 두 개 돼도 90이잖아. 네. 그러니까 야도 뭐야? 알파죠. 야도 알파야. 어, 그럼 야는 뭐겠노? B분의 2 아니야 베타 아니, 베타 베타 되겠지 네 베타 기억나죠 그죠? 네 그럼 사인 알파를 이 조그마한 삼각형에서도 할 수 있는 게라 그죠? 네 그럼 요 출발 B에서 올라가서 B분의 2가 되죠 B분의 2 네 맞네 이거 그렇게 맞아요 네 여기 또 사인 알파 됩니다 그럼 또 해보자 코사인 알파 아, 코사인 알파 이거 코사인 알파 일단 A분의 D죠 아, 여기서 하면 맞자 네. 어, A분의 D D 되죠 그리고 C분의 A요 근데 이제 또 큰 삼각형에서 그죠? 네 C분의 여기가 A니까 큰 삼각형에서 이렇게 콧구멍이 내려와서 감싸 안으면 이렇게 맞자 네 어. C분의 A A가 되죠 B분의 A 그다음 여기서도 그죠? 네 코사인 알파 요 B편 타고 내려와서 감싸 안으면 B분의 F가 되죠 네 맞아요 네 마지막으로 탄젠트 자, 탄젠트 알파. D분의. 그럼 여기서, 요 직각삼각형에서 탄젠트 D, 하면은 D분의 출발. 그렇지. 텅. D분의 F. F가 되고. C. 또 이 큰 삼각형에서 맞자. A분의 A. 이거는 B편상으로 텅. 아, B편 상관없이 맞자. 네. 다이너마이트 빵! 이렇게 맞자. A분의 B. B 되고. F분의 E. 또 요쪽 삼각형에서 뭐지? 네. 여기서 출발. 텅. F분의 E. E 이렇게 되고. 맞아요. 네. 다 했었다, 그지? 네. 자, 그래서 이제 저 삼각비 볼 줄 알아야 되고, 아이. 그리고 또 뭐야? 아까 저, 응? 어? 아까 자, 여기 가자. 여기 30, 60, 제일 짧은 게 1대 루트 3대 2. 2였고, 맞죠? 네. 직각 이르면 45도, 1대 루트 2 그러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 그지? 네 자 일단 30도 45도 60도 이거 9개 9개 요것만 먼저 하고 요것만 쳐 0도랑 자 좀 이따가 사인 30도 몇 분의 몇? 2분의 1 2분의 1 기억나죠 그죠? 네 사인 45도 몇 분의 몇?
루트 2분의 2. 분리화시키면 2분의 루트 2. 기억나죠, 그죠? 네. 사인 60도 몇 분의 몇?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맞아요. 네. 재밌었다, 그죠? 네. 그럼 코사인 30도. 코사인 30도 몇 분의 몇? 2분의 루트 3. 루트 3. 2분의 루트 3. 코사인 45도 몇 분의 몇? 2분의 루트 2. 루트 2분이니까 또 똑같이, 그죠? 네. 어. 코사인 60도. 60도. 네. 감사하네요. 2분의 1. 네. 노래 듣다 그죠? 네. 근데 특이한 게 이게 서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맞잖아.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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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맞잖아. 네. 탄젠트 30도. 탄젠트 30도. 3분의 1. 루트 3분의 1 맞잖아. 네. 그 유리화하면 3분의 1이죠. 유리화하면 3분의 3. 네. 탄젠트 45도. 1. 1. 1이죠. 네. 탄젠트 60도. 어, 루트 3. 루트 3이죠. 네. 기억납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그때 배우기만 했단 말이야. 네. 1도 이거 2분의 루트 1 해도 상관없잖아. 네. 2분의 루트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맞자. 네. 사인은 쌓여가잖아. 네. 점점 커지지 맞자. 네. 그럼 코사인은 콜 타고 내려가잖아. 네. 내 점점 작아지지 이제. 네. 그 다음 탄젠트는 요녀석만 잘 외우는데. 네. 루트 3분의 1, 맞죠? 네. 탄젠트 30도가 루트 3분의 1. 분모, 분자, 분모, 어미모, 엄마가 분자, 롤 얻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겁겠노, 그죠? 네. 이놈 자식 내려와! 분, 어이쿠 내 아들, 이렇게 한 거죠, 그죠? 네.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네. 됐습니까? 네. 근데 이제 신기한 거는 이 30도, 40도 이거 말고도 몇 도 몇 도? 0도와 50도. 이것도 알아낼 수 있더라. 어, 이게 사실 이제 신기한 건데. 이게 이제 고등학교 삼각비로 가는 지금 그런 전환점인데. 자, 0도 90도를 어떻게 알아냈느냐? 원래는 단위원을 그려서. 단위원. 단위원이 뭐예요? 반지름이 0. 1짜리 어. 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지름 1짜리 원. 어. 여기서 이렇게 각을 하나 잡았어, 각을. 네. 요 각을 X도라고 했어, X도에. 네. 됐잖아? 네. 자, 그럼 여기가 1, 아이가 1. 네. 맞잖아? 네. 그럼 요 점을 내가 A라고 잡았어. 여기다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면 B라고 할게. 그럼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져, 그죠? 네. 그럼 여기서 내가 만약에, 야, sin X도가 뭐니? 이렇게 하면 몇 분의? 1분의 1. 1분의 뭐? AB 계산은 전분의 AB 맞죠? 네. 야, 그럼 1분의가 필요했나? 1분의가? 없죠? 필요 없지. 아! 누가 사인 값이다? 전분의 AB가 사인 값이다. 이게 맞죠? 네. 이게 사인 값이라는 거 아니야, 이게. 와. 요 길이가 각에 대한 사인 값이야. 네. 그치? 네. 그럼 그 말은 30도 하면 바로 이게 얼마? 전분의 AB. 사인 살 때 얼마네? 2분의 1. 2분의 1인 거지. 30도 바로 이게 2분의 1인 거야. 오. 45도 하면 얼마? 2분의 1.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지. 오. 그럼, 이게, 어? 30도 이 정도. 45도 이 정도. 60도 이 정도. 맞자? 네. 그러면 뭐야? 90.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길이가 자꾸 어떻게 돼? 길어지지, 그치? 네. 아. 각이 커질수록 이 길이가 자꾸 길어지잖아. 네. 그럼, 시작! 0도 하는 길이가 있어, 없어? 없죠. 0. 그래, 0도 없어. 길이는 0이야. 마침 이제야. 예. 그러다 각이 자꾸 커져, 자꾸 커져, 자꾸 커져. 어? 커져. 없다고 에라 모르겠다. 90도까지 가보면 이 길이 얼마 되겠니? 이게 되죠. 그래, 이제 1이라. 아, 네. 맞지요? 네. 뭐, 언나? 어. 이게 솔직히 말해서, 어미라서 약간 극한이야, 극한, 그치? 그죠? 수트. 네. 극한. 완전 0이라 그래. 거의 0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런 게 있어, 됐죠? 그럼 이제 반대로, 코사인은 어때, 코사인은? 반대로. 코사인 하면은 이제 1분의 5B잖아. 네. 그것도 1분의 필요 없잖아. 네. 그거 5B가 코사인이야, 그지? 5B라고 하는 거는 가로 길이지, 그지? 네. 요 길이가 이제 코사인이야, 요 길이가. 그죠? 네. 그럼 이거는, 어?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로 길이가 자꾸 어떻게 돼? 작아져요. 짧아져. 그치? 네. 짧아져. 코사인이 짧아진다. 점점 맞자. 네. 그러면 시작 했으면 0도일 때 제일 가로 길이 길었겠죠. 1이죠. 얼마야? 1. 그래서 이게 1인 거지.
맞죠? 네. 그래서 점점 줄어서 아예 90도가 되면 이제 가로 길이 1도 안 나와. 그게 0이지. 신기하네. 맞죠? 네. 마지막, 탄젠트. 탄젠트는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더라? 네, 밑에서 위로. 탄젠트는? 5B분의 A가 삐져나가. 그래서 삐져나가서. 아, 맞다. 여기에 접하게. 요래 만들어. 왜냐하면 OB분의 AB 하면 OB가 1이 아니죠. 네. 바뀐다 이 자꾸. 네. 아까 보니까 몇 분 하는 게 좋잖아. 1분에. 1분에 좋단 말이야. 네. 그래서 이 안에서는 안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각이 정해져 있으니까 삐져나가서 접하기가 만들면 맞죠. 네. 이제 1분의 이거 된다 이거. 네. C하고 D로 할게. 1분의 10이 된다 이거. 컨텐츠 맞죠. 그 CD죠, 그죠? 네. 그럼 이제 요 길이 요 길이 맞자. 요 길이거든, 탄젠트가 되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럼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커요. 길이가 길어져. 보통 길이지는 게 아니고 무한대. 기하급수적으로 길이지는 거지. 네. 맞자. 네. 그러니까 봐. 아까 야들은 실컷 커봐야 얼마야? 커봐야. 네. 커봐야 1이야. 근데 탄젠트는 벌써 45도만 돼도 얼마야? 1이야. 1이야. 45도 넘어 벌써 1 넘었어. 60도 되는 거 얼마야? 6.3. 6.3이야? 얼마쯤 돼? 1.7. 1.7쯤 돼, 1.7. 벌써 1 넘었어. 이거. 벌써 지금 발언을 하고 있어, 이제. 어? 그럼, 어? 이게, 갖고, 어? 어? 맞자. 어? 그지? 네. 90도 하면 이게 내려오나 안 내려오나? 안 내려오나. 안 내려오겠지? 네. 어마어마하게 크자. 네. 뭡니까? 무한대. 무한대 되는 거지. 너무 커서 얼마인지 모르네. 대박. 맞죠? 네. 반대로 각이 줄어들면 쭉쭉 줄어들자. 네. 그럼 쭉쭉 줄어들다가 0. 나중에 얼마 되겠노? 0. 0 되겠죠? 네. 0도는 얼마? 0. 이렇게 하는 거지. 바로 외우겠죠? 네. 맞죠? 네. 외워야 됩니다. 예. 네. 외우시죠? 네. 네. 이미 다 외웠어요. 이미 다 외웠죠? 네. 아, 이해 하시. 자. 그렇죠. 진영님도 할 수 있다고 꼭 해. 네가 제발. 영진이 보여주마. 사인 0도. 0. 0. 사인 30도. 2분의 1.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지금 얘기 안 해서 나이 다 시킨다. 사인 90도. 1. 예. 그 다음에 코사인 0도. 1.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코사인 60도. 2분의 1. 코사인 90. 0. 아, 60, 60도 60. 2분의 루트 2. 2분의 1이지. 2분의 1이지. 아, 2분의 1로 핸들 쌤이 아니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아닌데? 나 코사인 90도 했는데, 90도 했어. 아. 코사인 90도. 예. 0. 0. 0이죠. 1 누구야? 1 누가 이해했냐? 0이지. 그렇지. 탄젠트 0도. 0. 30도.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로 외우는 게 좋아요. 네. 그 다음에 45도. 1. 1. 60도. 루트 3. 루트 3. 그 다음에. 무한대. 그렇겠죠? 네. 영진아! 사인 60도! 사인 60도 어디지? 아, 2분의 루트 3. 네. 우진이! 네.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오! 민재! 탄젠트 0도! 오. 0. 지호! 사인 90도! 1. 이현이! 탄젠트 60도! 오. 예린이? 코사인 30도. 여기 수 있겠죠? 네. 쉽네. 영진아? 네. 아직 안 끝났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지. 응, 예. 네. 탄젠트 30도. 탄젠트 30도 가보자. 아. 그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 네. 코사인 20, 코사인 30도. 코사인 30도라. 아, 2분의 루트 3. 사인 60도. 사인 60도, 2분의 루트 2. 30, 뭐라고요? 60도. 사인 60도. 아, 사인 60도, 아, 2분의 루트 3. 민재,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탄젠트 0도. 0. 사인 0도. 1. 0. 0. 0. 0. 0. 0. 예, 0. 코사인 60도.
2분의 1 루트, 아니 2분의 1 탄젠트 60도 1, 아 왜 뭐 자꾸 여러분이 이래 루트, 루트 3 사인 60도 헷갈리네 코사인 45도 탄젠트 30도 루트 3분의 1 사인 90도 사인 90도 사인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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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 오늘 월요일이다 예 아니었죠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야 우리가 처음 쌤이 루트를 다 그렸어 네. 표보고 맨날 외웠죠 네 근데 문제 풀 때 표 맨날 그려야 돼요 그러면? 아니요 물론 이제 시험 칠 때 표 딱 받자마자 빨리 다 그런 걸 나중에 하는 친구도 많았었죠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안 돼 완전히 외워줘야 돼 알겠지? 네 시험 칠 받자마자 아 나 9구다 2단 3단 4단 5단 9점으로 가서 없죠 그죠? 네 완전히 알겠지? 네. 그러니까 이 특수각에 대한 삼각비도 확실하게 연기가 되어 있어야 돼 알았죠? 네. 예.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묻는 거 합니다. 네. 외워야 됩니다. 네. 자, 이런 게 있었다. 방금 얘기한 게 기본, 중3의 기본 내용들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죠. 이런 거. 이런 거 뭐 있었냐면, 넓이 구하는 거 있었어, 넓이. 그래서 여기가 이게 A고, 네. 이게 B고, 네. 이게 세타야. 네. 이런 삼각형이 있어. 넓이를 구하세요. 어떻게 할게? 뭐라는 거야? 넓이 구하려면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뭐 필요해? 밑변. 밑변하고 높이가 필요해. 높이가 필요하지. 밑변 D하면 되겠네. 네. 그럼 높이 하려면 여기다가 이렇게 수선 내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네. 그럼 얘를 내가 H라고 할게. H. 네. 그러면 이거 뭐하고 관련이 있지? 사인 세타 그럼 사인 세타가 뭐 분의 뭐? A분의 H A분의 H 그럼 여기서 H는 하고 싶어 H는 H는 A 사인의 세타죠 A 사인 세타 A 곱하면 되지? 네. 그럼 A 사인 세타 요게 바로 이 삼각형의 뭐다? 높이야 높이야 그럼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밑변 B 높이 H A 사인 세타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알파벳 순서로 하면 2분의 1 A AB 사인 세타 사인 세타 따라서 2분의 1 AB 사인 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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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여러분 삼각형 넓이가 뭐니 하면 밑변 곱하기 높이면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정리가 된 거야. 삼각형 넓이 하면 뭐? 2분의 1 사인 AB 사인 세타 다시 2분의 1 AB 사인 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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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A하고 B는 두 변이죠 네 세타는 두 변 사이의 끼인각 끼인각이야 두 변과 끼인각이 많이 들어봤네 많이 들어봤네 S AS S 조건 S A 무슨 조건? S 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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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변과 끼인각이 들어봤죠? 네 요런 세 면 넓이 구하는 게 있었다고 삼각형 넓이 뭐라고요? 2분의 1 AB 사인 세타 한 번 더 뭐라고요? 2분의 1 AB 사인 세타 수능 칠 때도 계속 씁니다 네 3년 내내 써요. 상식이에요. 상식이에요. 알았죠? 저거야, 왜요? 브레인 AB 사인 세타. 물론, 야,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평행 사변형을 넣었어. 평행 사변형을. 이거 넓이 뭐하네? 넓이 뭐하게? 2분의 1 AB 사인 세타야. 곱하기 2. 알지. 곱하기 2지. 거기요. 그냥 A B. 네. 그렇지. 그래. 이번에 A B 사이에서 또 이번에 A B 사이 두 명이 거 뭐야? A B 사이. A B 사이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해 가죠? 네. 아무튼 삼각형 넓이 공식 말하고요. 이번에 A B 사이에서 B. 됐습니까? 네. 됐지? 네. 중딩과 복습 어느 정도 했다. 네. 내가 볼 때는 중딩과 한 7, 80% 복습 다 했어요. 됐죠? 네. 자 이제 시작이야. 우리 책 맨 처음에. 128페이지 찾았나? 네. 제목이 뭡니까? 일반각이요. 자, 일반각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죠? 잠시만. 이만 찾았다. 네.
그 뭐냐 진영이 오토바이 바퀴 올리고 아, 나 봤어. 존나 웃겨. 사람 빼가지고 아 세타 하는데 뒤에도 있어. 이게 알았어? 카드 내놓으라고. 어 내가 없었다고. 이제 준거 있어? 그냥 다 근데 어 지금 어떻게 할까? 뽑으러 가려고 뭐? 집중하지 뭔지 안다 이거 모르는 건데 어 홍어게 말해라 지금 2으로 말해라 또 있었어 뽑으러 가는 P 어 아이러 왜 15 점으로 P 2R 어 이거 보자 뭐 뭐라고 점이 있나 아 체지문 아니까 15 점으로 P E 알지 P O K E M O S. 여기 거기 들어가서 막 찍어야 돼. 맨 처음 살. 정모 그렇지. 15.1. 15.1. 아 15.1. 나 데이터 좀. 왜? 나 박준이 지금 몇이냐? 15.1. 배터리 몇이냐? 야 근데 이거 개빡시했나? 아 씨 이거 87번이네 진짜 왜? 응? 이거 87번이네 원래 87 아니었나? 나 64인데 괜찮다 아 갑자기 30인가? 아니 이게 기본이 30이야 나 5기가인데 5기가라고? 아니야 이거 뭐가 5기가가 있나 이거? 2.63 이렇게 5GB 원래 아이폰을 3폰이 나오면 그 전 것들이 가격이 확 떨어지거든. 아 그래도 똑같다. 아 아니다 확 떨어져. 아니다. 그러니까 14가 나온 다음에 13을 사라고. 13 살 바에 12 산다 하여튼. 아 미니에서 너무. 근데 13은 진짜 의미 없긴 한. 난 미니에서 근데. 니도 강민재 거 하네. 네. 강민재도 미니스. 아 근데 미니 괜찮아. 미니 이번 주 목요일에 아이 나 공연 많이 나 카드 야 과중 반대 가지 아 나는 못 한대 아 진짜 근데 그 유치가 왜 어? 유치가 안 되지 유치였는데 유출 네? 어 그냥 정식적인 발표가 아니라 애들이 유출된 거고 뭐야 작은 밥 몇 방이야 두 번밖에 없지 않냐 아니 그냥 섞여 가지고 보면 될 건데 그래도 지금 내가 기대 안 돼. 얘는 그래도 과중 애들한테 욕심 있는 거. 노잼 있는 건 너네 그때 지금. 야, 니네 그거 하는 거. 과중 과제 하는 게 노잼 거냐? 공부만 하니까. 야, 얘들아 뭐 할까? 내만 안 돼 나 공부해도 심할. 이러면서. 얘만 안 돼. 아 그렇게 나눠. 그냥 그거 말했잖아. 그 개째라고. 같이. 그리고 무조건 일단 반대 무조건 생기고 작성. 그리고 무조건 김순이랑 애들은 학생 사정을 이야기해 아, 나 지우고 아빠야 된다 응? 고마워 응, 아니, 어. 나 지우고 아빠야 꿈이 뭐야? 몰라? 앉아있어 난 어떻게 하면 뭐 고대 학자로 되겠지 돈 많이 그만해 맞지? 맞지? 공룡배하고 최고하고 그런 건 하겠지 그러다 부러뜨리면 바로 이거 자 봅시다 네. 이제 일반 과학이라는 게 나온대 그죠? 네. 몇 페이지 보일까요? 네. 24페이지요 아. 입니다 아,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 각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그 중학교 1학년식에 보면 각이란 무엇이냐 한 점에서 두 반직선을 그었다. 오. 반직선. 반직선은 이제 끝까지 가는 거지. 네. 시작점에서 시작에서 네. 한쪽으로 쭉 반직선. 네. 두 반직선이 이루는 크기. 이걸 각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는. 네. 알았죠? 네. 그러면 반직선이 야를 이용하고 야를 물려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나오잖아. 네. 야, 둘 다 막 돌아다니거든. 헷갈리잖아. 네. 안 되겠다. 야, 니 가만히 있어. 고정. 알았죠? 네. 야를 고정시켜버린다. 네. 고정시킨 이 반직선을 뭐라 하냐면, 따라하자. 시초선. 시초선. 뭔가 시초가 되는, 뭐, 그런 건 아니겠지? 네. 야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네. 그럼 야 움직이겠지? 네. 그럼 얘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막, 이 각이 막 바뀌겠지, 그지? 네. 그럼 야의 위치에 따라 이제 각이 바뀌어. 네. 요 움직이는 요 화살표는 뭐라 하냐면, 따라하자. 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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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는 동경이 나지 않나? 네. 진짜요? 진짜요? 아닌가? 맞아요. 그러니까 도쿄 동경이고. 모르겠어, 아니가? 동경? 알았죠? 네. 그럼 시초선 가만히 있고 동경의 위치에 따라서 각이 바뀌어요. 네. 그런데 이 각을 잴 때 말이야. 요 수축에 있죠? 요 재니까 60도. 자, 이 각의 크기는 몇 도입니까? 60도요. 60도입니다. 이랄 바위가. 네. 근데 가끔가다 좀 이상한 애들 있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16차원 있는 친구들, 그지? 맞지? 이거 보니까요. 한 바퀴 돌고, 더 와서, 이렇게 간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네. 그런 주장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럼 420도예요. 오! 그렇지! 한 바퀴 돌면 360 바위가. 네. 360, 60도 봤어. 몇 도야? 420도. 근데 이거 420도일 수도 있는데요? 이라는 거야.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제 또 32차원 친구가 있지? 아닌데, 두 바퀴 돌았는데. 와, 이라는 몇 도 되나? 780도. 와, 맞아.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치? 네. 그러면 또 어떤 애가 있어? 뭐 64차원에. 반대로 돌고 또 바뀐대. 이라는 거. 맞네. 그러면 그러면 잠깐 이게 보면 이게 완전이라면 차원이 달라졌죠. 네. 원래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각을 짓다는 거죠. 네. 그냥 거꾸로 해야 되지 그지? 해야죠. 마이너스 300도.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야. 마이너스로 이제 정하자. 오. 야 이거 무슨 방향이야?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반대. 반대죠 이거. 네.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게 양의 각이야. 시계 방향으로 각을 재면 음이다. 음의 각이라고 친 거야. 그럼 양 마이너스 몇 도를 해야 되게? 300도. 300도, 마이너스. 이럴 수도 있네. 그죠? 네. 그러면 진짜 제정신 아닌 친구는, 뭐야, 쌤 이거,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이래 갔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 싫어. 얼마? 마이너스 660도. 오! 아, 뭐야. 허, 그쵸? 네. 그러니까, 요 하나의 동경의 위치 가지고 하자. 네.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각을 막 부를 수 있겠죠. 네. 복잡해지는 거 내가 이제. 무슨 얘기 했죠? 네. 물론, 세븐에 제일 작은 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 이게 있을지도 몰라, 필요에 따라서. 네. 그죠?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러면은, 봐봐. 방금 전에 요 각을 내가, 알파도라고 할게, 알파도. 네. 알았죠? 네. 근데 지금 현재 동경이 저기 머물렀는데 저게 어디로 몇 바퀴 돌았는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근데 몰라도 늘 얘기해주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야 한 바퀴 돌면 얼마인데요? 한 바퀴 돌면 360도요. 그럼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 끝까지 360도 맞자. 네. 하고 조금 더 간 거죠. 네. 그러면 한 바퀴 돌고 조금 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어떤 애는 쌤 두 바퀴요?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되잖아. 네. 아니요 쌤 세 바퀴요? N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아니요! 거꾸로 한 바퀴요 문제야. 거꾸로 한 바퀴요 이러면 되는 거야 이거. 네. 거꾸로 한 바퀴인 줄 알았는데 플러스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오. 맞죠? 네. 그럼 요 자리에 계속
정수가 없네 이제. 네. 맞죠? 네. 여기다 뭘 쓰자? n. 정수 n 쓰자. n 이렇게. 네. n 정수 이해갑니까? 네. 대신 이제 알파도는 보통 일반적으로 양수각을 써요. 아이? 양수. 네. 양수. 양수. 알았죠? 네. 보통 이제 이렇게만 해요. 이렇게. 오. 근데 필요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아이? 네. 필요에 따라서. 알겠지? 네. 약간 그 저 300일에 한 대야 돼요. 야무지지 않게 표현하죠. 네. 무사히 이해가지?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몇 바퀴 돌지 몰라! 하는 걸 치워놓은 거. 이런 표현을 바로 뭐라 한다? 일반. 알겠습니까? 네. 70초야. 네. 야, 일반각으로 표현해봐. 어떻게 돼? 360. 360도 네. n 플러스 70. 바로 열고 n은 무슨 수? 정수. 이거 안 들었다고 1점 다 쓰라. 진짜요? 정된다. 네. 일반각으로 표현하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없는 얘기죠? 네. 근데 100도 어디만 바꾸면 돼? 70만 바꾸면 돼. 바꾸면 되죠? 네. 알겠죠? 네. 아, 진짜 드물긴 한데 워낙 빈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네. 애들이 뭐라고 많이 적었겠나? 마이너스 30으로 썼을 것 같아요. 어! 미끄러졌잖아. 네. 이걸 마이너스 30에 적었어. 왜 적었어? 그랬더니? 감정 아니야. 틀렸댔어. 330도 아니야? 그럼 30도 아니야? 330도지. 마이너스 330. 330. 근데 아직 여기 지금 내 이제 확실히 일어났다. 충렬이었다. 동경이 문제. 확실히 일어났다. 내가 틀렸다 했어. 그 애들이 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따졌어. 네. 그랬더니 시험 문제에 다음을 단위 각을 일반 각으로 표시하시오 하면서 이렇게 놓고 물이 적혀져 있었어. 아 그러면 뭐. 이는 적혀져 있었어요, 이렇게. 네. 근데 여기서는 되겠나, 안 되냐? 안 되죠. 그냥 플러스 양수. 플러스 30. 알겠죠? 네. 근데, 보통 웬만하면, 띠발이 없어도, 네. 뭘로 정리 좋아? 양수로 정리 좋아? 네. 그럼 플러스 저거 뭐라 정리 되겠냐, 저거? 330으로. 330으로 적어야 돼, 330. 이게 360에서. 네, 맞죠? 네. 이게 330. 1, 1, 1에서 써야 돼. 이해 갑니까? 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적는 게 일반각입니다. 이해는 가지? 네. 알겠지? 네. 그 다음에, 야, 그럼 지금, 선생님이 지금 계속 좌표 표현을 갖고 지금 얘기하잖아? 네. 좌표 표현을 이렇게 봤잖아? 그럼 동경이 말이야. 동경이 1사분면에 생기는 이 각은 우리는 제1사분면의 각이다. 이러면 되겠네. 그럼 동경이 2사분면 있으면 제2사분면 각이다. 3사분면? 제3사분면. 알겠지? 알겠지? 네. 야, 그러면은 90도는 몇 사분면이야? 90도는? 1사분면 각이죠. 인류 4분면에도 속하지 않아요. 맞겠죠. 야, 4분면은 사이사이 얘기하는 거지. 경계선을 포함이 안 해. 안 해요. 경계선 각은 어느 사람이 얘기 안 해. 네. 알았죠? 네. 됐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가지? 네. 자, 사실 항상 시작을 할 때 꼭 어려운 게 하나씩 있단 말이에요, 시작할 때. 네. 이번에 좀 겁주려고. 페이지 넘겨보세요. 130페이지에 아니야 131페이지에 해졌나? 네. 네. 자 필수지 1번 들어가라. 한 대번 필수지 2번 있지? 필수지 2번 어? 얘들아 네. 필수지 2번에 별표 한 3개 쳐라. 아 이거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고3들도 이거 주면은 쌤 기억이 안 나요 하고 틀린 애들이 많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 짝풀이 하고 마실 듯 한데요. 오 뭐야 성공했어요 방금. 아 봤어? 무슨 짝풀 있어? 아. 자 오늘 다 복습 많이 했으니까 그지? 네.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 확인하고 할 수 있으면 충분히 것 좀 들여가지고 또 공부도 하고 저번 시간에 숙제 1번 시간에 또 많이 냈잖아요, 그지? 네. 몇 번 하면 되겠죠? 네. 하세요. 자, 필수에 이제 2번에 별표 3개 했나? 네.
요거 예전에는 서술형으로 많이 냈었어. 네, 서술형으로. 근데 근래에는 좀 객관식으로 많이 내더라고. 애들 좀 배려해주는 것 같아. 자, 세타가 1사분면에 갑니다. 네, 1사분면에 갑니다. 아, 1사분면 예각이네, 예각. 네. 몇 도하고 몇 도 사이야? 0도에서 90도 사이죠. 90도 사이지. 1사분면 맞자. 네. 했자. 네. 그런데 갑자기 3번의 세타 맞자. 네. 아. 전반을 남이 사만해. 네. 얘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하는 사구면. 어? 이거가 존재하는 사구면. 이거를 모두 하시오. 와. 이러면은 좀 막막해진다, 그지? 네. 자. 내가 항상 의지의 문제야. 네.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든 풀고 싶어. 그러면 센터가 1, 3분면 각이라면 네. 남은 게 얼마인데? 4만대. 그럼 자, 남이 4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네. 얘를 하면 되지, 얘를. 대신에 얘를 들 때 나누기 하기 좋은 반응이라 했자. 네. 그럼 얘 몇 달에 한 번? 한 번 없이. 30도. 30도 할까? 네. 좋아. 그러면 3분의 센터는 몇 도 되죠? 10도. 10도자. 1, 3분면이 있네. 맞죠? 네. 바로 찾았다. 제 1, 4분면이 다 가릅니다. 네. 끝일까? 아니죠. 왜 끝이 아니냐면 아까 90. 뭐, 아까 이상한 애 있었다. 이상한 애. 90. 다른 애는 30도 하는데 한 애는 어떻게? 한 바퀴 돌고 이래 올 수 있잖아. 이런 애들 있다 이거. 아. 네. 이런 각이 있잖아. 네. 그럼 얘가 30도라고 몇 도로 올 수 있어? 390도죠. 그렇지. 이 각을 한 바퀴 돌았다면 390도라고 생각했지 말이지. 근데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럼 나누기 사고 해봐. 130도. 100? 30도. 몇 사분면이냐? 2사분면이네. 이해가나 지금? 네. 130이니까 90하고 좀 더 갔다 이거 보자. 제 2사분면도 가능하네. 이해가요? 예. 그럼 또 어떻게 하겠어? 또. 더 크게. 한 바퀴? 반. 더 돌리고 싶어, 그지? 와. 아니, 지금 1사분면 이 정도는 했잖아, 이 정도. 네. 한 바퀴 돌리던가? 두 바퀴를 돌리던가, 세 바퀴를 이래야 될까, 아이가? 네. 아니, 거꾸로 한 바퀴 돌리는 거 맞자. 네. 이해가자. 네. 나한테 계속 돌려. 세 바퀴. 세 바퀴 돌려보면 또 360 나오는데. 750도. 350도 얼마야? 750도. 750이야? 네. 자, 그럼 나비 상도 해봐, 나비 상. 750. 350 얼마? 250. 몇 사람이야? 이거 3사람이야. 90? 180? 270 안 된다, 그냥. 네. 요쯤이겠네, 요쯤 맞죠, 요쯤. 네. 가자요. 3사분면. 네. 3사분면. 네, 3사분면. 다 될 거 아니야, 보자. 또 돌려. 1160도에? 1110도에. 1110이라? 네. 나누기 3 해봐, 나누기 3. 339. 370도에요. 370이라고? 네. 야, 370이면 한 바퀴가 360 아이가? 1310. 1이네? 네. 야, 1위는 아까 맨 처음 1위 하지 않았나, 1? 네, 했어요. 돌아왔자. 네. 아, 반복되네. 반복될 것 같아. 50초로 또 해. 또 30초로 또 해. 또 10도가 되네. 1,010도가 되네. 470이자. 네. 나누기 3하고 얼마? 390도야. 490이 나야? 아, 490도. 아, 490이면 360하고 더하기 130 아니야, 그냥. 너 계산도 못 했잖아. 3km도 이렇게 필요없고, 130이면 2,000. 또 돌아가자, 해보자. 아, 계속 1, 2, 3. 1, 2, 3 반복된다, 그지? 정답은 제 1, 2, 3, 4분면. 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르자. 세트하고 60도가 되면 또 다른 게 있는 거 같아요. 똑같이 나옵니다. 진짜요? 공부하면 해보세요, 나중에. 와. 다 똑같이 나옵니다. 알겠죠? 됐죠? 야, 그러면, 뭐야. 객관식 문제 나오면 이렇게 풀면 되네. 객관식. 네. 선생님 요즘 객관식 잘 나온다 하더라고. 네. 이런 맞출 수 있다. 오. 알았죠? 네. 예. 문제는? 서술형. 서술형 이해하면 좋을 거 아니죠? 안 좋습니다. 이해하면 이제 온전한 점수 다 안 되겠죠? 말할 뻔. 그래서 서술형을 위한 풀이를 선생님이 다 보여줄 건데, 네. 솔직히 말하면 거기 개념을 내라는 풀이도 이게 서술형 하기엔 별로 안 좋은 풀이에요. 알겠죠? 네. 그래서 풀이하는 거 보고, 네. 찰칵 사진 찍고 다시 연습합니다. 네. 자, 잘 들어가. 힘들었지? 네. 나 갑니다. 예.
선수령입니다. 일단 세타가 제 1사분의 각이라고 그랬지? 네. 일반 가운데 세타는 몇 바퀴 돌지 알아 몰라? 몰라요. 360도 N 플러스 알파도. 알파는 0. 근데 알파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위치가 결정되지? 네. 야, 어차피 몇 바퀴인가 원위치 되잖아, 이제. 네. 그럼 1사분면이니까 알파는 뭐하고 그 사이야? 0에서 9 사이. 0하고 90 사이 되는 거지? 네. 이해가죠? 네. 자, 이게 세타가 제 1사분면의 각이다라는 전제가 된 거야.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다 나누기 마고 싶대. 3하고 3. 그럼 나누기 3을 해. 그럼 나누기 3하고 3분의 세타 되고 같지? 그러면 120도 N 되고, 나누기 3이니까. 네. 그러면 3분의 알파도가 된다, 그죠? 네. 이해가죠? 네. 이거 그냥 알파를 쓸게. 알파를 쓰고, 이거 알파는 이렇게 이렇게 할게. 됐죠? 네. 야, 그러면 지금 3분의 알파가 좀 궁금하네. 네. 그럼 3분의 알파 써. 3분의 알파 쓰면 되는데. 0, 0도고, 나누기 3도. 30도. 쌤, 이거. 그러면 또 1사분면인데요? 이런 애들 있어. 야, 이거 보고 1사분면인데 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이 앞에 무슨 N대 있노? 120N이래요. 이게 원위치 한 거가 이게 아니죠. 요렇게 해야 원위치지. 360N이야. 네. 360에 한, 하나, 둘. 맞아? 아니다. 그럼 이거를 뭘로 바꾸고 싶은데 이거를 그 3N 바꾸고 싶으면 야가 3N 3N이 되면 좋겠지. 아, 네. 맞아? 네. 그래서 자, 여러분 지금 N이 사실은 당연히 N은 무슨 수야? N은 정수죠. 정수잖아. 네. 여러분 벌써 어느 정도 알고 있어. 이 세상의 모든 정수들을 짝수, 홀수 분류하고 싶으면 뭐더? N, N 마이너스, N 플러스이나 N 마이너스를 하는 거 아니죠? 네. 왜냐면 2의 배수가 짝수 아니에요? 2의 배수. 네. 그럼 2의 배수 짝수는 거다. 1을 더하면 홀수. 홀수 되는 홀수. 아니 1을 빼도 되고 맞죠? 네. 맞죠? 네. 근데 이걸 또 이렇게 해도 되고, 너 고등학교 때 나머지 정리했잖아. 네. A라는 식을 B로 나누냐, 몫이 Q고 나머지가 아니라 뭐였던 거? A는? DQ 플러스 R이 된 거지? 네. 얼마가 나누는 수고,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지? 네. 나누는 수가 2야. N이 몫이야. 네. 나머지. 아, 맞네, 맞네, 맞네. 2로 나누면 몫이 있고, 나머지가 1이든지, 나머지가 0이든지. 아. 이게 2의 배수로 분류하는 방법이야. 네. 그럼 내가 3의 배수로 분류하고 싶은 사람은 3에. 3으로 나눠서 나머지 0인 거? 3에. 나머지 1인 거? 나머지 2인 거?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 아. 3으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0, 1, 2 말고 또 있나? 없어요. 무슨 소리 잘 알겠나? 아, 네. 4의 배수로 분류하고 싶은 사람은 1, 2, 3, 4. 4N? 1, 2, 3, 4N 플리? 아, 1, 2, 3. 4N 플리? 4N 플 3까지 하면 되지. 네. 뭔지 알겠잖아. 네. 이게 원래는 중학교 경시나 경시에서 정수론에 해당되는 건데, 어쨌든 어떤 내가 원하는 특별한 정수와 관련해서 분류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분류한다는 말이야. 아. 자, 선생님 이 얘기 갑자기 왜 했을까? 아까 민재가 대답했잖아. 이게 3N이 되면 좋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3의 배수가 좋다는 말이야. 네. 근데 이게 모든 정수자, 네. 모든 정수들이 있는데 그거를 누구의 배수처럼 분류하고 싶다고? 3의 배수처럼 분류하고 싶은 거야. 3의 배수처럼 분류하려면 몇 가지로 해줘야 돼, 지금? 세 가지. 세 가지로 해줘야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첫 번째. 3N. N이. 3. 여기 N하고 또 이상하니까, 따로 자. 3K에 따자. 아. K는 정수. 아, 대박인데? 이게 첫 번째. 네. 두 번째, N이. 3K. 플러스 1일 때. 세 번째, N이. 3K 플러스 2. 다음 잡히나, 이제? 네. 이렇게 세 가지 분류합니다. 와. 그럼 첫 번째, 3분의 K, 아, 3K가 되면은, 자, 3분의 세타는 3K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돼? 360K가 되죠. 이거 좋지. 네. 어차피 K는 정수인 것 같지. 네. 그럼 어차피 이거는 원위치 되는 거잖아. 네. 그럼 어차피 제자리 왔으니까 얘는 신경 쓸 필요 없지. 네. 얘만 결정하자. 네. 얘가 이거잖아. 네. 오! 1사분면이네. 1사분면이네. 오. 그치? 네. 그래서 그때는 제 1사분면의 각입니다. 오. 완벽하지? 네, 그래서. 서술을 이렇게 적어야 제대로 점수 준단 말이야. 오. 알겠어? 네. 그럼 두 번째는? 3분의 세타는? 360. 하고, 잠깐, 이게 지금 3K 플러스 1을 120하고 곱하기 분면에는 분배. 네. 아, 플러스 120이 돼요. 플러스 120도에다가
3분의 합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다. 네. 이해하자. 네. 그럼 방금 3분의 합 구해놨잖아. 네. 입맛이 얼마나 하라고? 플러스 120도로. 120을 다 더하는 거야. 그럼 120도부터 150. 120도 50 다 더하고 있어요. 네. 150에 대해. 야, 그럼 120, 150이 몇 3분면이야? 2, 3분면이네요. 2, 3분면이네. 제 2, 4분면. 이해하자. 네. 세 번째. 라스트다. 자, 이제 다 3K 플러스 2가 들어갔다, 그죠? 네. 그럼 또 분배대로 어떻게 돼? 240도. 그렇지. 240하고 3분의 1. 더 더해주면. 여기다 또 120만 더 나오면 되지? 네. 세기하면 240하고. 240도. 240 플러스 3분의 1. 270. 270이지? 네. 그럼 270이 아까 3, 이거, 여기 270인데, 좀 안 되잖아. 몇 3, 4? 3, 4. 그래서 제 3. 맞네. 1을 주면은 모든 정수들을 세 가지로 분류했을 때마다 어떻다라는 걸 다 찾아냈다. 네. 완벽한 틀이 된 거야. 와. 알겠습니까? 네. 이해 갑니까? 네. 찰칵. 와, 이거는 진짜. 와. 대박이야. 그리고 지금, 그, 우리 수원 수업원께서 지금 유튜브 지금 라이브 찍고 있거든. 그죠? 네. 그래서. 다른 년은 그날 저녁에 올라오고 늦어도 다음날 되면 올라오거든요. 상관없을부터는 복습할게 좀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 쌤이 계속 일단 조금으로 올려올 테니까 필요할 때마다 복습해서 봐야 돼. 네. 오늘 중등 복습 된거 맞죠? 네. 어떻게까지 131까지 퍼펙트하게 해야 됩니다. 네. 알겠죠? 네. 좋았을걸. 오늘 좀 재밌다. 세상 보니까 재밌죠? 아니, 네. 으아.